안녕하세요. 문상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드디어 트로피 전달하게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언박싱을 해주시면 됩니다. 케이스도 엄청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. 한번 언박싱 해보겠습니다. 우와. 네, 맞아요. 제 이름이 써 있습니다. 네, 본인이 맞습니다. 본인의 것이 맞습니다. 그때는 좀 되게 약간 노란색이었던 것 같은데. 같은 거였어요. 그쵸. 근데 약간 금색이네요. 네. 트로피를 받게 되었습니다. 네. 제59회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남자 신인 연기상. 슈룹 문상민님 축하드립니다. 그 사실 시상식 딱 올 때 전날부터 너무 설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선배님들이랑 제가 한 번도 뵙지 못했던 선배님들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많은 스타분들을 언제 보나 싶어서 되게 설렜는데 막상 가니까 너무 떨리는 거예요. 너무 떨리고 막 저기 만약에 내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내가 막 이런 상상도 하고 막 진짜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냥 앉아 있으니까. 그래서 그런데 진짜 전혀 생각을 못 했어요. 진짜 더 좀 약간 외로웠을 것 같아요. 다른 팀들은 다 팀별로 이렇게 앉아 있었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끝나고 전화를 선배님한테 드렸어요. 선배님, 저 혼자서 갔다 왔습니다. 실험을 위해서? 네, 갔다 왔으면 굉장히 좀 외로웠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선배님이 너무 잘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런 감정선을 잘 표현해내며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대중에게 존재감을 각인시켰습니다. 수상을 축하드립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슈룹에서 성남대군 연기 역을 연기한 배우 문상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그래도 만약이라는 걸 생각해서 수상소감을 준비하긴 했을 것 같은데. 그래도 준비는 전날에 많이 했었거든요. 혹시 모르니 제 마음 속에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올라갔더니 아무 기억이 안 나가지고. 근데 진짜 저희 가족 얘기를 못했어요. 근데 집에 갔더니 너무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는데 약간 서운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비하인드 때 엄청 많이 말했다고 백상 비하인드 인터뷰 때 엄청 많이 말했다고 그거 많이 찾아보시더라고요. 어머니 아버지가. 제가 슈룹이라는 작품을 찍으면서요 정말 많은 선배님들과 많은 배우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는데요. 저에겐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현장을 항상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큰 기둥이 되어주셨던 김혜수 선배님, 정말 선배님이 아니었으면 여기 없었을 것 같아요. 저 상 탔어요 선배님. 네,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딱 수상을 하고 나서 첫 번째로 물론 기쁜 마음이 들었는데 굉장한 또 책임감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조금 약간의 또 이제 부담감이 또 생기더라고요. 근데 그게 되게 긍정적인 부담감인 것 같고 또 지금 이제 다른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너무 많이 축하를 해주셨어요 스태프분들이. 근데 뭐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약간 피곤한 것도 좀 약간 없어지고요. 저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많이 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입니다. 진짜. 아니요, 진짜 못했고. 저는 그 홍보팀 이사님이 백상 노미네이트 됐다고 저한테 연락을 카톡을 해주셨어요. 근데
그때 저 막 소리 질렀어. 밖에 있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너무 믿기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예상 진짜 못했고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. 그때 노미네이트 됐다는 사실, 그게 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이. 윤상민에게 슈룹이란? 슈룹이란? 꿈? 꿈? 뭔가 꿈꿔왔던 상도 받고 슈룹을 통해서 꿈꿔왔던 선배님들과 같이 연기를 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저 같은 꿈 같은 문상민의 본체와는 좀 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사극을 통해서 사극과는 또 다르게 현대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더 코믹하고요. 더 우당탕탕이 좀 많고요. 그리고 좀 찍으면서도 굉장히 재밌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현장에서 또 다른 모습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재밌습니다. 제 체력 관리가 너무 많이 고민이죠. 그러니까 체력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느낌이 드는 거예요. 지금요? 네. 2000년생인데요. 2000년생인데 제가 원래 9시 10시면 무조건 자야 되는 사람이거든요. 근데 그게 이제 촬영할 때는 너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죠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잠을 줄이면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을까? 그러면 운동을 많이 해야 되고 좋은 걸 많이 챙겨 먹어야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는 배달 음식을 많이 안 먹고 제가 장을 봐서 많이 해버릇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. 최근에 만든 게 뭐예요, 직접? 최근에 이제 밀키트 굴국밥 밀키트를 했는데 그래도 시켜 먹는 것보다는 그렇게 훨씬 건강하죠. 네, 밀키트 이렇게 해서 끓여 먹고 거기서 뭐 버섯도 넣고 해서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. 좀 어떻게 좀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지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요즘 많이 고민이에요. 웨딩 임파서블 촬영이 이제 거의 9월 정도에 종료가 되는데 욕심이 있다면 또 다른 작품을 하나 더 하고 싶은 게 제 욕심이고요. 쉽지가 않습니다. 근데 그게 지금 아니 작품 꽉 채우려면 체력이 진짜 필요하겠네요. 맞아요. 그래서 건강관리를 진짜 열심히 하고 있고 뭐 배우로서는 또 다른 작품을 하는 게 이번 연도에 그게 또 약간 욕심이고요. 약간 문상민으로서는 지금처럼 좀 약간 행복하게 즐기면서 계속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. 다음이 좀 궁금한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. 어느 순간에는 얼굴을 많이 비치다 보면은 뭔가 예측이 가능한 배우가 될 수가 있잖아요. 근데 큰 목표가 있다면 예측 불가한 그 다음은 또 새로운 또 이런 모습이 있었네. 그럼 진짜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배우가 좀 제 목표입니다. 네. 네, 시청자 여러분 슈룹으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. 많은 사랑을 주신 만큼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. 많이 기대해 주세요. 이제까지 배우 문상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